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의 이번 예보 기간에는 강원도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북동기류가 비의 원인인데요. 영동지방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월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이후 점차 비가 오는 지역이 줄면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남해와 동해에서는 물결이 높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요일별 날씨와 기온 보시죠.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 많겠고 영동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영동지방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전라북도를 제외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도 영동지방에 비는 계속되겠습니다. 영남지방과 제주도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상남도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상남도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의 전국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적겠지만 강원도 영동지방과 대부분의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